투숙하러 오셨나요? 마침 빈방이 딱 두 개 남아있군요. 군옥각 재건을 여기서 하기로 해서 일꾼, 구경꾼, 업무 담당자, 음료 장사꾼 등등 아주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손님이 많아 빈방이 많지 않은데 아, 다행히 제때 오셨군요. 다행이다. 방 하나는 지금 청소 중이라 한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다른 방은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객실 열쇠입니다. 그럼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먼저 실례하죠. 그럼 신앙 나 먼저 가서 쉬어. 우린 밖에서 좀 기다릴게. 만난 거 없나 구경도 할 겸. 아까 어떤 손님이 엄청 큰 구운새 다리를 들고 있더라고. 이따 신앙 것도 하나 살게. 같이 야식으로 먹자. 아니면 내일 아침밥으로. 그럼 먼저 가서 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날 찾아. 난 얕게 자는 편이라 문 두드리면 바로 깰 거야. 응, 내일 봐. 어? 저기 니온 체풍진군 아니야? 여긴 무슨 일이지? 가보자. 신학을 이미 만나봤겠지. 어때? 사이좋게 지내고 있나? 그럭저럭. 역시 리운차풍진군도 신학이랑 아는 사이였네. 당연하지. 항상 리워랑에 있는 가물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선인들은 대부분 신학과 인연이 있으니. 우와! 그럼 신학의 선명이 뭐야? 신학이란 이름이 친근하긴 하지만 좀 무례한 것 같아서 선명으로 부르는 게 낫겠지? 선명? 신학한테 어째서 선명이 필요하지? 어? 선인은 다 자신만의 칭호가 있잖아. 그건 맞지만 신학은 인간인걸. 와, 그렇구나. 뭐? 넌 알고 있었어? 나만 몰랐던 거야? 그녀가 보통 인간과 다르게 보이나? 항상 엄청 직접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러했어. 변한 게 없군. 난 한 동굴에서 신학을 주었어. 우연히 지나가다 동굴에서 마신 잔해의 기운이 느껴졌지. 조심성 많은 이 몸은 바로 확인하러 들어갔다네. 동굴 속엔 6살쯤 된 신학이 손에 비수를 쥔 채 마물로 변한 마신의 잔해와 대치 중이었어.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잖아.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수일 동안 마물과 대치했던 상태였지. 인간 아이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여 부모의 비호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하지만 신학은 달랐어. 그런 험난한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그 아이의 강한 의지뿐 아니라 타고난 혈기와 사리에 힘입은 것이야. 내가 그 마물을 해친 후에도 신학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수를 내게 겨누며 경계했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대로 기절했지. 그러니까 리온차 풍진군이 그때 거길 지나가지 않았다면 신학은 그때... 꼭 그렇진 않았을 걸세.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신의 원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거든. 계속 대치했어도 승자는 아마 신학이었을 게야. 그래도 너무 위험해. 왜 그 어린 나이에 마신의 원념과 싸워야 했을까? 인간 세상의 온갖 시련을 그 아이도 한몫 견딘 거겠지.
갈 곳이 없어 보여 내가 받아주었다네. 아마 그럴게야. 신학은 체질이 특이해서 선술 수행이 아주 적합해. 나와 선인들은 그 재능이 아까워 그 아이를 가르치기로 했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여온 살심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갔어. 소월 죽양이 그 아이의 점을 쳐보니 고진과 겁살의 명운이라 살기가 몸에 붙어 남을 해치기 쉽다 하였네. 붉은 끈으로 혼을 가두어 몸속의 살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더군. 붉은 끈으로 묶인 신학은 얌전해지긴 했지만 표정이 차분함을 넘어 다소 무뚝뚝해졌지. 붉은 끈의 효력이 강하여 다른 감정까지 억제한 걸지도 몰라. 사람이 만나는 건 다 인연 덕이지. 너희가 신학과 만난 것도 인연이니 그 아이를 잘 좀 부탁하네. 알겠다. 리온차 풍진군은 신학이 걱정돼서 따라온 거구나. 그리 간단한 이유일 리 있나. 지금의 리워랑은 태평해 보이지만 위기가 숨겨져 있다네. 은광이 지금은 리얼과 사람이 계약하는 시대라고 큰소리쳤었지. 앞으로 다가올 풍랑에 어떻게 대처할지 네, 직접 보겠노라. 잘 대처한다면 이 몸이 그녀의 업적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네. 허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선인이 모든 걸 이어받을 것이야. 자, 시간을 많이 지체했군.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날이 저물었으니 일찍 쉬도록 하거라. 신학은 선인이 아니라 선인들 손에 자란 거였구나. 어쩐지 선인 취급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니. 남들이 공손하게 대하면 오히려 난처하겠지. 저기 신학. 내 얘기 스승님께 다 들었겠지? 어떻게 알았어? 너희가 돌아오면 자려고 했는데 계속 기척이 안 들려서 무슨 일 생겼을까봐 찾으러 나왔다가 스승님을 봤어. 게다가 아침부터 너희들 태도가 좀 이상해서 스승님이 내 얘기를 하셨겠거니 했지. 그분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거든. 헤이, 어쨌든 미안해. 나도 네가 선인인 줄 알았어. 괜찮아, 신경 안 써. 제대로 설명 안 한 내 탓도 있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설명해도 소용없었거든. 하지만 너희는 날 선인으로 착각하고도 날 경원시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줬지. 그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해. 네가 설령 선인이라고 해도 우린 선인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럼 앞으로 우린 친구인 거다. 선인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그냥 친한 친구.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라는 호칭 마음에 들어. 응, 많이 쉬었으니까 다시 나머지 두 재료를 계속 찾아볼까? 그 전에 공사 현장에 가서 은강의 시종한테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명화부유석은 찾기 어려워서 찾은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경쟁자들이 다 포기했다면 우리도 급하게 다닐 필요 없잖아?